아이돌 존중해야 할 바른 가르침 또한 수벌이요. 이 가르침 가운데 내 구절의 계승만이라도 풀어 말하는 님이 있는 곳이라면 이곳은 모든 세계의 하늘 중생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거룩한 땅으로 여겨 우러러 공양하는 곳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거늘 하물며 이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님들이 있는 곳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수벌이여, 이런 님들은 둘도 없이 귀한 가장 으뜸가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 이 가르침이 살아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부처님이나 성스런 제자들이 머무는 곳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13. 바르게 받아 지니기. 이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네. 행복하신 분이시오. 이 가르침을 무엇이라 이름해야 하겠습니까? 또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들여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벌이 장로에게 말씀하셨네. 수벌이여, 이 가르침은 금강 같은 지혜를 이루는 길이라 이름하십시오. 이와 같은 이름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 지니십시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수벌이여, 여래가 말한 지혜를 이루는 길은 지혜를 이루는 길이 아니라 지혜를 이루는 길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래가 말한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행복하신 분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없겠습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주, 그 가 없는 우주를 이루는 먼지들이 아주 많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신 분이시여, 참으로 많겠습니다. 수벌이여, 여래는 저 모든 먼지는 먼지가 아니라 다만 먼지라고 이름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벌이여, 여래는 저 모든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 다만 세계라고 이름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32가지 여래의 모습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32가지 거룩한 모습으로는 여래를 뵐 수 없겠습니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32가지 모습은 32가지 모습이 아니라 32가지 모습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목숨을 바쳐 널리 베풀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 가운데서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삶으로 받아 지니면서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이 공덕이 저 앞에 공덕보다 더 뛰어날 것입니다. 14. 생각을 여윈 평화. 이때 이 가르침을 듣던 수벌이 장로는
눈물 흘려 울었네. 깊은 가르침에 마음이 깨어 기쁨에 겨워 울었네. 장로는 부처님께 이와 같이 사뢰었네. 드문 분이시여, 행복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깊은 가르침은 저는 지혜의 눈이 열린 뒤로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진실로 참된 말씀이다라는 마음이 생길 것이니 이 사람은 마침내 가장 드물고 으뜸가는 공덕을 이루게 될 것임을 알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참된 말씀은 참된 말씀이 아니기에 여래께서는 참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제가 이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삶으로 받아 지니는 일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바른 가르침이 희미해진 먼 뒷날에도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삶으로 받아 지닌다면 이런 사람은 참으로 드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스스로 있는 나라는 생각, 죽지 않는 나라는 생각, 바뀌지 않는 나라는 생각, 숨쉬는 나라는 생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있는 나라는 생각이 생각이 아니고 죽지 않는 나라는 생각, 바뀌지 않는 나라는 생각, 숨쉬는 나라는 생각 또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모습과 생각을 떠난 님, 이런 님이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벌이 장로에게 말씀하셨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보기 드문 사람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수벌이여, 여래가 말하는 온전한 이름은 온전한 이름이 아니라 온전한 이름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어떤 욕됨에도 흔들림이 없는 참음, 이 같은 참음의 온전한 이름도 참음의 온전한 이름이 아니라 다만 참음의 온전한 이름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벌이여, 먼 옛날 가리왕이 내 몸을 마디마디 베어낼 때에도 내게는 스스로 있는 나라는 생각, 죽지 않는 나라는 생각, 바뀌지 않는 나라는 생각, 숨쉬는 나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리왕이 내 몸을 마디마디 베어낼 때 내게 만약 스스로 있는 나라는 생각, 죽지 않는 나라는 생각, 바뀌지 않는 나라는 생각, 숨쉬는 나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나는 반드시 화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입니다. 수벌이여, 여래는 여래가 참는 수행을 닦던 지난 500생의 일을 환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나에게는 스스로 있는 나라는 생각, 죽지 않는 나라는 생각, 바뀌지 않는 나라는 생각,
숨쉬는 나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벌이여, 보살은 마땅히 모든 모습과 생각을 여의고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모양에 물드는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에 물드는 마음을 내지 말고 냄새에 물드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맛에 물드는 마음을 내지 말고 느낌에 물드는 마음을 내지 말고 생각의 대상에 물드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어디에도 물드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마음은 때때로 물들더라도 그 마음은 진실로 물들 것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보살은 마땅히 모습이나 생각에 물듦이 없이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벌이여, 보살은 온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이와 같이 나누고 이와 같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애는 모든 모습은 모습이 아니고 모든 중생 또한 중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벌이여, 열애는 언제나 참을 말하고 열애는 언제나 실다움을 말하고 열애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수벌이여, 열애는 언제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열애는 언제라도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벌이여, 열애가 깨달은 이 진리에는 실다움도 없고 허망함도 없습니다. 수벌이여, 보살이 만약 모습과 생각에 물든 마음으로 나누고 베푼다면 이것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수벌이여, 보살이 만약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푼다면 이것은 마치 눈밝은 사람이 밝은 빛 속에서 가지가지 모습을 환히 볼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수벌이여, 오는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가르침을 거뜬히 받아지녀 즐겨 읽고 절로 외운다면 열애는 깨달음의 큰 지혜로 밝게 알고 열애는 깨달음의 큰 지혜로 환히 지켜볼 것이니 이런 님들은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는 크나큰 공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